안녕하세요. 나나성형외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절개는 크게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선 절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술 결과에 있어서는 두 절개법 모두 차이는 전혀 없는데요.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자국이 겨드랑이 주름 안에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흉터를 감추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흉터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라면 겨드랑이 절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밑선 절개는 이와는 반대로 흉터는 조금 더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수술 범위가 겨드랑이 쪽을 건드리지 않고 아래쪽에 국한되다 보니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륜절개법도 예전에는 많이 하던 수술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유륜절개를 하면 구형구출 그리고 염증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여러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보형물이 들어가면 포켓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자리 잡는데 대략 3개월이 걸립니다. 모양도 어색하고 촉감도 단단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살이 풀리고 보형물이 체내에서 자리 잡음에 따라 가지고 호전되게 됩니다. 구형구축은 우리가 가슴이 단단해지면서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걸 구형구축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가슴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양이 위에가 볼록해진다거나 위쪽으로 가슴이 올라간다거나 그러면서 가슴이 단단해진다 이러면 저희가 구형구축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위험하다 이런 거는 없고요. 술, 담배 모두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동안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자체가 구형구축을 높이지는 않아요. 수술하고 나면 한 달 동안은 보정 속옷을 착용을 해요. 그리고 한 달 이후부터는 일반 스포츠 브라를 착용을 하고요. 6개월 되면 아무런 브라나 다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이 근육과 유선 조직에 걸쳐가지고 듀얼 플레인, 말 그대로 근육 원 플레인, 유선 조직 원 플레인에서 듀얼 플레인으로 나뉘는 게 우리 수술 방법의 클래식한 방법인데 듀얼 플레인 플러스는 거기에 더해서 근막을 한 겹 더 덮어줍니다. 원래 유선 조직으로만 덮이는 부분에 근막을 덮어가지고 촉감이 훨씬 더 좋고 보형물 티가 덜 나게 해주는 방법이 듀얼 플레인 플러스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추가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주세요. 안녕.